그 다음에 우리 일가 중에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. 사람. 사람하고 인연관계인데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. 이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. 깨을 때 어떻게 깨냐면 지금 여기 자기 인연. 네? 처음이자 마지막이다. 처음이자 마지막. 예. 요걸 여러분 놓치지 마라.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할 때 지, 여, 자, 처, 마. 이렇게. 지, 여, 자, 처, 마. 이렇게 여러분 딱 입력하라고. 왜?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. 그럼 뭐 처음이자 마지막에. 지금 여러분과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 시간, 이 장소, 이 장면은 다시는 없습니다.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는 소중히 하게 돼 있습니다.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 훈련이 몸에 배어 있어요. 그렇지 않고서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깨어있는 사람은 늘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소중히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인연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절대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다. 이걸 자기 체크할 때 사용하라고.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소중히. 자, 사람 관계에서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거 하면 공부하고 지나갑니다. 이렇게 하면 하시라고. 전부 다 이렇게 주먹을 치세요. 요 두 개만 이렇게 해보세요. 두 개만. 앞에 그 두 개만 까딱까딱 됐습니까? 네. 자, 두 가지를 정확하게. 사람은 두 가지를 볼 줄 알아. 하나는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, 내 마음에 들기 위해 같이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.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다. 같이 일하는 게 아니다. 지금 같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걸 꼭 보시라. 이 하나가 뺐다 갑니다. 내 마음에 들려고 같이 사는 게 아니다. 하나가 뺐다가. 그 다음에 두 번째.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가 옳다. 이걸 꼭 놓치지 마. 자기가 옳다고 날 말할 거라는 것을 알아두셔라. 이 두 가지를 넣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두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으라고. 내하고 같이 살아도 내 마음에 들라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도 자기가 옳다고 할 거라는 걸 알아두라고.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눈을 감아야지. 눈을 뜨면 안 돼요.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보세요. 이 여덟 개는 같이 가. 예. 이 여덟 가지만 여러분 보시면 돼. 이 여덟 가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. 함께. 함께 할 수 있는 이 여덟 가지를 보고 앞으로 쭉 가시라고. 마음에 안 드는 두 가지는 눈을 감아주고. 아무리 악취가 나는 음식물도 흙을 딱 덮어놓으면 그게 그름이 돼.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무가 잘 자라게. 이 두 가지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덮어주면 그름이 돼.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잘 자라겠다. 그래서 두 가지 덮어주는 걸 꼭 알아. 눈을 감아라. 하나는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.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열받아가 못 살겠다는 것은 사람을 똑바로 못 봤다고 알아야 됩니다. 또 하나는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아두라고. 그럼 자기가 옳다고 무슨 이야기하면 네, 알았습니다. 이러면 됩니다. 네, 알았습니다. 해보세요. 네, 알았습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네, 알았습니다. 이것만 하시라고.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네 역시 자기 마음에 들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. 네, 알았습니다. 했지 한다 소리 아니거든요. 알겠지? 3년만 해보라고, 3년만. 그리고도 내 사는 방식대로 살아라고.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으시라고. 내가 이거는 꼭 권하는 겁니다.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제발 군소리는 하지 말고 살아라고. 그냥 네, 알았습니다 하고 또 왜 안 했냐면 네, 알았습니다. 왜 안 했냐? 네, 알았습니다. 3년만 하면 다 포기합니다. 원래 그렇다. 원래 그렇다. 3년만 고생하면 30년은 끝없이 보장됩니다. 다 인정해줍니다. 원래 그런다 하고 다 인정. 그럼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예요. 네, 이걸 모르고 3년을 꼬박꼬박 말 잘 듣다가 30년을 안 들으려니까 맨날 싸워서 못 사는 거예요. 작전 실패.